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법인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 및 감사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매도 주문 전에는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잔고 관리 시스템은 주식별로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해야 하고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로 차단해야 합니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합니다.